Times. 네, 오늘 물경 340만 원어치 기타를 촬영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아, 네, 선생님 지금 방금 뭔 소리 하시나 했는데 맨날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러다가 350만 원어치야 우리 오늘? 네, 오늘. 마지막에 잠깐만. 마지막에 SE만 와, 160만 원이고요. 그러게요. 그거 빼면은 15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와, 그렇다. 마지막에 조금 비싸가지고 그나마 300만 원이 넘은 거지. 하드캐리를 200도 안 넘을 뻔했네. 야, 이런 날이 있구나. 여기 한 다섯 대 깔려 있으면 막 4천 5천 막 이런 게 하도 요새 많다 보니까 예. 기타 가격에 대한 뭔가 이 뭐, 인식 자체가 예, 완전히 없어요, 무너져 있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놀랍네요. 예, 네. 이건 뭐 58만 9천 원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가성비가 미리... 40점이야 40점. 미리 라인업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 스털링 바이 뮤직맨 요거 CTSS 커틀러스 쇼스케일 모델 여기 예. 58만 9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 모델들만 모아놨어요. 예.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뭐 유명한 가성비 기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콰이어. 근데 스콰이어가 지금 백화이어 시대가 되면서 뭐 비싼 기타들도 많지만 다행히 어피니티는 아직 5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59만 9천 원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원래 이 가격이 빈티지 모디파이드 가격인데 어피니티는 뭐 3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죠. 두 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즘 핫한 기타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브랜드인데 다른 유명 기타리스트 분들이 벌써 이미 리뷰를 하고 호평을 예. 많이 남겨주셨어요. 마크 제임스입니다. 오. 마크 제임스도 48만 8천 원. 싸다. 야, 진짜 싸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PRS 커스텀 SE가 169만 8천 원 해서 총 합쳐서 한 350 정도.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요즘 여러분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340만 원 정도로 깁슨을 3분의 1밖에 못 사죠. 네, 그렇죠. 네. 대충 얼추 340도 안 되네요. 제가 보니까 네. 딱 곱하기 3 하면 깁슨 하나 사겠다. 네, 네. 깁슨 하나 사도 그거면 못 사. 저기 머피 한머핀데 머피 랩이 네. 울트라 라이트면 살 수 있는데 근데 헤비는 랩. 못 사. 헤비 1200 하기 때문에 못 삽니다. 울트라 헤비 막 1300씩 하니까. 네. 자 오늘 CTSS 30HS 이거 이제 뜻이 커틀러스 모델 CT 라인업의 커틀러스? SS 쇼스케일 그리고 30 모델의 험싱 픽업. 네. 네. 저희가 최근에 CT 50은 몇 번 했었거든요. 네. CT 30은 좀 한 지가 오래됐어요. CT 30은 예전에 스커드가 아닌 10점 체계일 때 했었고 어후. 그때 2019년 5월에 그 두 대를 했었는데 CT 30 험싱식 모델을 했었습니다. 이거 그때 40만 원이었네요. 가성비의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아, 야, 잘했네. 네,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CT30 싱싱싱 모델은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CT30 슈퍼 슈프림 스페셜 이렇게 와, 해서 10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네요. 그리고 CT50 같은 경우에는 험싱싱싱싱싱 두 개의 모델을 했었는데 싱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74.5 이 기타만 있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다. 저는 성실한 스트레스 싱싱싱. 그리고 험싱싱 모델은 74.5 역시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상세 뭐 세부 수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선생님은 작은 칼이 날카롭습니다. 저는 행실 바른 스트랩 HSS, HSS 네. 행실 스트랩 네 그렇습니다. 70점대 중반 정도의 점수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30인데 또 쇼스케일이고 험싱 모델이라 네. 약간 기존 것들과는 조금 기조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특이한 점이 쇼스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스케일 길이가 24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원래 전장이 좀 작기는 작잖아요. 작아요.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그 97.5, 98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97, 8 뭐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케일 길이는 그래도 스탠다드였단 말이에요. 네. 648mm, 25.5인치예요. 네. 근데 오늘은 24인치로 648mm에서 610mm로 야. 약 40mm 정도, 38mm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짧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에는 차이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께는 비슷하군요. 네, 두께는 네,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싱 모델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네. 58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5cm, 무게는 3.13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포플러입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하드메이플렉에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들어가 있고요. 4:2로 네. 올라가 있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색상에 따라 다른데 오늘 저희가 하는 민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쉘핑크는 로럴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일 반지름은 305mm, 12인치고요. 스케일은 610mm 숏 스케일입니다. 22 내로우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험버커 싱글 험싱.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펄크럼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예.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밴드 앰프고요. 오 소리. 소리가 참 곱네요. 우렁차고. 네. 자, 마샬을 네, 마샬. 바꿨고요. 굿. 센터. 듀얼리스트 중음 참 곱네요. 네. 레드라. 호호 마샬 게인 게인 8이 풍성한 험버커 사운드 네.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코러스를 넣고 좀
그 확실히 험싱싱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단촐한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는 있고, 네. 네. 구색을 잘 갖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편안한 연주감과 그런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에게 그렇죠. 네,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구색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깔이 참 아름답네요. 네, 아, 민트 그린. 잘 반주부터 잘... 들어볼게요. 예. 시험처럼 그 뭐 커트라인이 있다 그러면 뭐 무난히 합격한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뭐 50 그 라인업들에 비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30, 50의 당연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0의 영역에서 되게 어떤 편의성을 잘 끌어올리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사운드의 그 구성을 단촐하게 잘 정리해놨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자, 험버커가 그래도 좀 저렴한 짓 하니까 뭉그러져야 되는데 좀 덜 뭉그러져요. 네. 험버커가 세팅 잘 해놨네요. 그렇죠. 맨날 여기 막 몇천만 원씩 보다가 오늘 합쳐서 330만 원, 340만 원 정도. 네. 아주 그냥 소박하고 좋습니다. 네. 아, 좋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미니 스위스 나이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니 스위스 나이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어떤 퀄리티와 가격과 그 스펙과 뭐 크기, 네. 편의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조합해서 적당한 그 지점에다가 협상을 잘 해놓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CTSS 30 협상. 아 협상. 네 HS. 아, HS 협상. 협상. 네. 네, 좋네요. 협상.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로 73. 예전에 그 50들이 74점 뭐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뭐 낮습니다만 어쨌든 70점대 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73입니다. 자 오늘 커틀러스의 숏스케일 험싱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하면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브랜드죠. 네, 스콰이어 바이 팬더입니다. 네, 요즘은 백콰이어 시대라서 네. 뭐 좀 다른 영역에 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그 어떤 이미지 범위 내에 있는 가격을 갖고 있는 어피니티입니다. 어피니티.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의 저렴한 기타 스페셜 두 번째 시간 스콰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